사디크랍 코리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에까마이역에 위치한 게이트웨이 쇼핑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컨텐츠는 맥스밸루라는 매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편의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또 빅시나 로터스처럼 슈퍼마켓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고요. 쇼핑몰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시다시피 쇼핑몰에 사람이 없어요. 가게들도 문 닫은 데가 많이 있고요. 야, 음식을 오더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네, 메뉴판을 보고 네, 여기서 주문을 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픽업을 해서 가는 시스템입니다. 음식점에서 직접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 식당가는 전부 전멸이네요. KFC도 문 닫았고 네, 이쪽 식당들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아, 에바 왔어요. 왔어. 일하고 왔어요. 네, 저희 들어가서 여기 안에 촬영해 볼게요. 아, 원래 여기 밥 종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쪽엔 없네요. 안 돼. 맥스밸류는 좀 세븐일레븐이랑 빅시랑 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 오빠 허트도그. 세븐일레븐처럼 엄청 작지도 않은데 조금 럭셔리합니다. 22만트로 팔고 야, 있어.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좀 비슷한데 그래도 퀄리티가 많이 다르잖아. 와, 장난. 네,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일본 스시부터 해서 막 샌드위치 등등 이렇게 이쁜 게 많아요. 그럼 뭐야? 케이크? 케이크. 와, 진짜 작다. 제 손가락만한 케이크. 와, 이거 좀 프라이 해볼까? 먹어. 먹을 거야. 그게 귀여워. 난 신난다. 이 빵 종류도 많아. 굉장히 많네요. 케이크. 케이크. 가격은 세븐일레븐보다 좀 비싸긴 한데요.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알아? 이거 태국에 하나만 있는 프린이야. 일본 프린인데. 아, 일본 거야? 진짜 태국 거인데 일본 스타일로. 아, 일본 스타일 코딩. 아.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되게 야채들도 싱싱해 보인다. 느낌이 그런 건가? 나도 싱싱이야. 너? 싱싱이야. 너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야, 내가 몇 년 안 남았으면 오빠 몇 초 더 남았어? 놀이야. 네. 과일 종류도 많아요. 와, 두리안 459바트. 비싸? 이거도 비싸. 59바트. 과일이 다 비싸, 여기는.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은 비싼 것 같아. 와, 마트는 그래. 아보카도도 너무 조금만이나. 아보카도. 하나 69바트. 우리 그때 이거 세일을 했어. 달라스 이문무항 갔을 때 아보카도 진짜 이렇게야. 아보카도 이렇게. 에바가 좋아하는 엄청 큰 아보카도. 짜고 그런 거. 뭐야, 고추장도 있다. 고추장 소스. 편의점에서 이거 병에 들은 거 비슷한 거 사봤는데요. 너무 묽어요. 고추장처럼 이렇게 좀 질퍽하지가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주방에서 썩고 있습니다. 저글링 할 줄 알아? 해봐. 세 개로 해야지. 세 개 할 수 있어? 못 치면 큰일 난다. 너 혼나 이제 아저씨한테. 오빠가 사줘. 내가 망했으니까 사주세요. 아, 여기 고추장, 쌈장, 고춧가루, 초고추장 다 있네. 여기 우동 종류 많다. 그지. 우동. 한국 것도 있고. 야키소바도 있어. 야키소바 너무 비싸. 다섯 개. 근데 막 그렇게 비싸. 근데 이거는 소스가 안 들어있잖아. 이거 야키소바 나중에 만들잖아. 김치랑 떡볶이도 있고요. 아, 일본 오뎅 진짜 맛있는데. 일본 오뎅? 이거 다 일본 오뎅이야. 진짜 맛있어. 네, 일본 오뎅 맛있지. 맥스밸루는 좀 일본 제품이랑 한국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사시는 교민분들이 좀 많이 와서 사가십니다. 이렇게 뭐 국물 라볶이도 있고. 와, 이거 맛있겠다. 짜파게티잖아. 게다음 처음 봐, 오빠. 국물 짜파게티. 국물 라볶이. 오뎅. 오뎅도 있고. 맛있을까? 네, 비비고 김치도 이렇게 있어요. 일본 것들이 진짜 많다.
이쪽에 두부랑 낫또, 네, 일본 나 제품들 두부, 있고요. 낫또 좋아.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유부초밥. 아. 우리 다음에 유부초밥 해 먹을까? 나 잘하는데? 그 다음 이렇게 조리된 음식들도 판매하고요. 50바트, 뭐 생선은 100바트. 네. 빅시에서 파는 그 조리된 음식들이 한 35바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여기는 조금 더 비싸네요. 계란, 카이치아오랑 카우 밥, 카우 있는 게 29바트, 59바트. 여기도 저녁에 늦게 이제 가게 문 닫을 때쯤 오면은 세일 한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이마트처럼. 이렇게 50% 나오는 이렇게 거야. 50%. 네. 원래 일본 스타일도 있는데 다 팔았나 봐. 이건 일본이네. 이거 그 뭐지? 다코야키. 야끼소바. 어. 아, 이거 원 플러스 여기 일본 마스크도 있네. 원 플러스 원이야? 전 일본 마스크 처음 봐요. 응? 나 일본 마스크 처음 봐. 진짜? 이거 하나, 아, 십친이네. 십친, 근데 원 플러스 원이야. 어, 149바트에 원 플러스 원이니까 20개. 엄청, 안 비싼데? 싼데? 그지? 이거는 컹펌 아니겠지? 아, 컹펌 아니야. 근데 TD잖아. 아, 나 한국계 제일 좋아, 마스크. 응, 제일 좋아하는데, 이번 거 더 비싸. 이번 거 더 비싸. 이쪽은 휴지랑 세제 코너. 오빠, 음식이야. 뭐 먹고 싶어, 오빠? 너무 좋은 거인데? 오, 완전 프리미엄해. 사람 밥보다 비싼데. 근데 왜 네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아, 오빠 얼굴이잖아. 이거 오빠 쓸수 있어야 돼, 아니야? 이게 뭐야? 써야 되잖아. 오빠 팬파츠. 내가 이걸 왜 써? 난 꽃 걸어도 못하는 나인구. 장난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 아무것도 없네. 어, 여기 뭐 탐분 하는 것도 있네. 탐분 세트야? 어, 탐분 세트 여기서도 팔라. 오. 다 있네. 여기 이제 불교 용품이랑 그다음 위에 탐분이라고 해서 태국에서는 스님들이나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한테 공양 드리고 하는 거를 참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세트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샌들도 있어. 망크도 샌들을 써. 근데 아, 철... 스님한테 이제 이거 샌들 그거 참분하는 거야? 근데 철에서 이거 주면 이거 판 자르는 거야. 아. 왜냐면 아, 템플에 있으면 여러 사람 가고 이거 사모이 하는 거야. 아. 그래서 판 자르는 거야. 아. 진짜 별걸 다 카모이 하네. 수비니어. 여성분들 오시면은 보통 이런 거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뭐 똠양꿍 만드는 이런 뭐 가루, 핫타이 만드는 가루 뭐 이런 것들. 코코넛 밀크도 필요해. 코코넛 밀크. 태국 음식 만들면. 이런 것들 많이 사가시더라고. 어, 나 캐리어 이번에 가면 캐리어 판은 다 이거 로봇이야. 엄마한테 주는 거야. 내 판은 쌀이야, 태국 쌀. 어. 일본 쌀이랑 다르잖아. 태국 쌀 좋아하시는구나. 어, 다들 좋아해. 태국식 투나. 아. 통조림. 아, 돈이 없을 때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 돈 없는 사람들이? 나야. 이미 나야. 한국에서도 통조림 많이 먹어요. 이렇게 투나 통조림이나. 아, 근데 번데기. 이거 토마토 소스야. 별로 먹고 싶진 않네. 맛있어. 태국은 소고기가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소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소고기를 먹더라도 수입된 거 보통 뭐 딱딱해. 어, 미국 거나 뭐 오스트레일리아 거나 일본 거 최고야. 네, 일본 거는 너무 비싸. 한국 소가 최고지, 한우. 아, 이거 몽기 제일 좋은 거 이거야. 맞아. 말건 태국 오셔가지고 모기 바퀴벌레 약 사실 때 요 브랜드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이곤 제일 강력합니다. 바퀴벌레 칩. 어, 이거 우리 한국에도 있어. 아, 태국도 있거든. 아, 태국에 있는 거 이거 매일 칩에서 하면 매일 체크하는 거야. 있는 거지. 들어가 안에. 귀엽지 않아? 오빠 왜 오빠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야? 햄, 소시지, 고기. 라면. 아, 근데 나는 태국 라면 맛이 없어서. 만약에 내가 라면 먹고 갈래? 라고 하는다. 어? 가야지. 좋아하잖아, 그럼. 어? 똠얌꿍 맛있어. 뿌팟퐁 가리도 맛있어.
이거 미신 다 맛있어. 이거 아기 때부터 있는 거야. 초콜릿 코인 같은데 빼고 안에 싼 초콜릿 있는데 근데 싸는데 맛있어. 한국에도 있었어. 이런 거?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이거는 먹어봤어? 하나에 100원. 쇼키쇼키 이거 진짜 유명한데? 이거 카카오톡이네? 이렇게 끼워 먹는 거야. 카카오 프렌즈. 어, 진짜네? 스티커 있나 봐. 안에 스티커 있네. 야, 여기 초콜릿 종류 많다. 애기들 오면 좋아하겠다. 나도 이거 좋아, 이거네. 초코베이비. 이거는 있었어? 뭐야? 이거? 이거 있었어. 석기시대. 진짜? 나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한국 거잖아. 혜택 거잖아. 혜택. 진짜? 혜택. 하이타이. 하이타이. 야, 이거 나 아기 때부터 있었어. 햄버거 젤리. 이거도 햄버거 젤리지. 이거는 핫도그 젤리. 핫도그 젤리. 핫도그. 야. 핫도그. 피자, 피자. 캔디면 이거 진짜 신기해. 태국에서.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마블 뮤티 맛이야. 뮤티 맛. 이거 바나나 맛. 사실 도리안 맛 그런 것도 있거든. 아, 요구르트 맛. 아, 진짜. 맛있어. 한 봉지에 15바트밖에 안 하네. 15바트. 야, 태국에서 제일 많은 맛 아니야? 프링글스. 여러 맛이 있는데 와, 이거 외국에 없어. 이런 맛들 처음 봐요. 와. 이렇게 미국 이렇게도 더 없어. 아, 이거 그거네. 베지테리언들. 뭐야? 어때? 처음 보는 거잖아요. 맛없어 보여. 농담인데. 이거 태국 거 맛있어. 이거 한국에도 있어. 꼬깔콘. 오빠 어떻게 여기 먹어? 손가락에. 아, 나도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야. 근데 오빠 손가락 안 내고 같아. 들어가. 아니야. 와, 술코는.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시어비어 태국 거지. 시어비어. 응. 태국 거래요 이게. 이거. 태국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맥주예요. 근데 태국 거래요. 이거 너 푸켓 내 집부터 왔어요. 푸켓 맥주. 근데 맛이 벌려. 그냥 썼어. 이쪽은 수입 코너인데요. 이렇게 한국 라면들도 있고 해피라면은 처음 보는데 농심에서 나왔네요. 짜파게티 뭐 너구리 있고. 우와. 일본 과자들. 아, 진짜 태국에는 일본 과자들 정말 많아요. 맛있으니까 오빠. 여기 한국 라면들도 굉장히 많네. 오늘 이렇게 저희 맥스발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